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빛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470-08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수부터 좀 볼게요. 지수가 현재 낙폭을 이렇게 좀 크게 축소해주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3월 달에도 이런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요런 봉 877포인트를 찍고 240선을 크게 이탈했다가 다시 낙폭을 축소해주고 그 다음날 한번더 이제 좀 겁을 주다가 다음날 바로 이제 양봉을 때려주는 그런 패턴의 봉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오늘 조금 더 좋은 양봉이죠. 양봉이고 240선 이탈시키고 겁을 또 세게 한번 주고 좀 손절을 시키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또 담아가고. 참, 개인 투자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서 순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죠. 이거를 지금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를 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치면 또 올라가죠. 결국은 개인들은 중심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결국 외국인 기관들이 지수의 향방을 결정을 한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관들의 어떤 주요 매수 주체는 금융투자,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일단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니까 코스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수로 보자면 내일 하루 정도 저한 더, 아, 내일은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안 하고 목요일 날 하루 정도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요런 음봉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양봉은 굉장히 좋은 반등의 어떤 신호탄격인 양봉입니다. 그래서 향후 좀큰 맥락으로 봤을 때뭐 이런 식의 조정이 나왔고 다시 요런 상승이 나왔죠. 그거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주봉상으로 봐도 21선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올라와 주는 흐름, 이런 흐름들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월봉도 5일선 다시 회복해주고. 하여튼 좋은 모습이네요. 예. 일단 지수는 이제 반등이 나왔고, 이제 한빛소프트도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계속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저항을 받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도 좀. 그래서 이런 식의 돌파 흐름이 좀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고, 오늘도 좀 이렇게 지수 반등이 나오는데, 5일선 좀 돌파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주고 있고, 이거 참.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늘 그래도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조금 위안을 삼으면서 한번 이제 목요일날 요런 5일선 안착하는 요런 양봉이 나와줄지 그거를 좀 주시해서 보셔야 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갭 상승으로 좀 띄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늘 뭐 마무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근데 좀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이날도 많이 들어왔죠. 사거래일 전 요날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요런 반등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향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갭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미장도 좀 받쳐주면 좋겠죠. 어쨌든 요즘 뭐 디커플링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미국장이 뉴욕 지수가 이렇게 좋으면 우리나라 지수도 이렇게 좋아야지 이게 커플링인데, 커플이잖아요. 근데 요즘 미국 지수가 좋아도 우리나라 지수는 내려간단 말이죠. 요것이 이제 디커플링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 요런 장세가 요즘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다음 주 5일선 안착 여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도 한번 보고, 주봉도 역시 조금 이제 낙폭을 축소해준 이런 주봉이 나왔고, 월봉상으로 아직 부근하죠. 지금 뭐 월봉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이제 임박했죠. 월봉상 굉장히 차트가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한피소프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안 좋지만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특히 월봉이 굉장히 좋네요. 자, 그렇게 보면서 오늘 한피소프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웹사이트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하시면 이렇게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그런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이 이제 합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기 전에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요거를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가지인데요, 일일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저희 소장님께서는 한 7시, 오전 7시부터 해갖고, 미국 시황에 대한 부분이랑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댓글로 달아주십니다.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9시가 되면, 이렇게 추천 종목이 뜨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자, 수익을 얻게 되면 이제 목표가, 이제 1차 목표가 도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차트랑 호가창으로 이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행여나 이제 좀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 있으니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AP 투자 연구소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갖고 이런 혜택들을 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